특이한 반식을 시작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협시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에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의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판란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반식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반식을 시작합니다. 주여 민주화가 진전되게 하옵시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게.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 좀 조용히 해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이 의원 국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저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